자, 조세제품만이 나오시라고 여러분 박수하고 함성 한번 주세요. 지금까지 고아더였습니다. 지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라고.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놈아 너를 낳고 싶어서 낳거냐, 네 애비가 술 처먹고 올라타는 걸 어떻게 아는 거야. 그래서 난 물었네.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술을 먹었길래 이렇게 내 얼굴이 돼야지 구정물 통까지 생겼냐. 어머니가 가르쳐주지 않으시네. 이틀 동안 울면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빌었네.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술을 먹었길래 인연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낳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지금 중요한 병원에 일어나보셨구나. 소문이 많은 것 같고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시고. 아이고 죄송해요. 생리가 지금 끝난 지 오래되셨죠? 죄송해요. 가시다가 젊은 놈한테 성폭행을 한번 당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많냐 오늘. 아이고 공연이 뭐 중요하냐, 시발 돈이 중요하지. 이거나 꼿꼿이자 보자.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냐? 불안자가. 예? 네, 끌어 앉아가지고, 예. 그래. 이제 음악 틀어줘. 끌어 앉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물어.
죽어도 어머니는 나를 기르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어머니 혹시 양주를 먹었습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예, 이 미친놈아 아, 네 애비가 양주 처먹으면 너 같은 얼굴이 나오겠냐 이 썩을놈 그러다 그러면 맥주를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네 그러면은 싸비싼 소주를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 그러면 단 한 가지 그러면 막걸리 먹었냐고 그랬더니 막걸리도 아니라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술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마셨길래 인연을 이렇게 났는가 물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고심 끝에 예비가 친구 집에 가서 저 껍데기 술을 처먹었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평생 이 조껍데기 같은 얼굴로 여러분들 맞이하면서 이렇게 광대가 되었네. 여러분들 인연이 부족하더라도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박수 많이 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달아달아 끈달아 이태백이 놀던 나라 저기저기 첫달 속에 개수나무 박혔으니 목도끼로 찍어댕겨 금도끼로 잡어댕겨 초가삼칸 집을 짓고 양친 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자고 했더니 모두가 날 버리네 잘난 사람 있으면은 못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으면은 잘난 사람도 있느니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우리 형제 모두 여러분 보석의 인생살이 고달퍼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다지만 슬픈 일도 있사오니 슬픈 일은 다 버리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 이루시기를 여기 있는 이 비천한 각설이가 하나님 전으로 부처님 전으로 알라 신전으로 용왕 신전으로 남녀 호랑교 신전으로 빌고 피나이다 다미아비타불 관세마 할렐루야 시부랄꺼 보살 아네 한 맺힌 세월 많은 세상 한때는 내가 좋다고 한평생을 같이 살다던 당신이 이리 날 버리고 온 곳으로 가버리면 이 험악한 세상 인연 혼자 어찌 살라고 그러셨다니까 여보 돌아오리소 여보 Oh,
숨이 막 가득해서 막 숨 막히고 그랬었는데, 얘기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박수 쳐주시니까 그래도 좀 힘이 나네. 아무래도 이렇게 박수 쳐주신 분들은 올 나무나를 다들 잘 되시고,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 사업 펼쳐가시고, 우리 어머니들 집구석에서 고스톱을 치는 쓰리그에 땀다 멍다 피가 광박하고 온팍 쉬어가지고 돈 많이 따가지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예? 어디 가서 넘어지고 해도 굵고 싱싱한 가지밭이나 오이밭이 넘어지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꼭 임신하시고, 예? 바람 피더라도 절대 집구석들 흘리지 말고 바람들 잘 피우시기를 인연이 빌어드릴게요. 아이고, 빌어드린다니까 만원짜리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어디 가지밭이가 좋을 거예요, 누나는 오이밭이가 좋을 거예요. 입이 큰 거 보니까 가지가 낫겠다, 그치? 아직 가지가 지금 딸 때 됐나 안 됐나? 아직 딸 때 안 됐죠? 어? 아니, 없으면 시장 가서 사면 돼. 아니면 지금 우리 저기 사장님 저놈이 저놈 가지거든, 저놈 데려다 그것만 갖다 쓰던가. 뭐 박수 안 치. 아이고, 오늘 여기 아이고, 더운데 물건 많이 안 팔린데 이번에도 많이 받으면 다행이지. 많이 줘 이렇게. 아이고, 이런 거 보면 생활고 대상자들은 누구냐 튀어나올 거예요. 시발, 나 나도 그지나 할 건데. 오늘따라 어디 뭐 KBS에서 만나 이렇게 카메라만 잔뜩 지하러 와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안 되지. 카메라 좀 종목 그냥 이런 거 조치라는 거 그래가지고 어디다 찍어서 어디다 놓으라고. 뭐. 어? 소장용으로? 누나 음식 안 가린다, 야, 이제. 내용을 가지고 소장용으로. 그리고 박수 안 치시고 저 뒤에서 누구냐만 멀뚱멀뚱 뜨고 계신 분들은 오늘 나무랑에 집구석 크 말아 쳐먹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시고, 집구석 안방으로 소방도 뻥 뚫려가지고 우리처럼 그지 돼버리고, 바람 필 때마다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고 눈탱이 방패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혼하고, 이? 150년까지 살때 며느리 그녀한테 뒤지게 뚜드러 맞으면서 살아. 그리고 사람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는 거예요. 받으면 베풀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인심인데, 여러분들이 잘났겠어? 아니면 내가 잘났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났으니까 앉아서 나를 구경하는 거 아니요? 그럼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한테 박수 한번 치면 얼마나 좋아? 이게 다들 치고서는 우원 있는 사람들만 다들 누구냐고 땅끝으로 치다고 하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곤란이 들겠어? 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하면은, 예? 이렇게 항상 웃음이, 얼굴에 웃음이, 안 웃어도 웃음이 가득해. 예. 근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건강하지 못하면은 다들 인상 쓰고 있어. 지구생에 무슨 누구 돌아가신 사람들 마냥. 예? 이거 갖고 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웃으려고 온 것인데 그냥 다들 이렇게 지구생에 우아한 사람들만 쳐다보면 이거 웃기는, 예? 나는 어떡했어. 그래, 안 그려? 그러면 예, 내가 노래 한 곡 딱 하고, 그래서 박수 나오면은 이제 쇼 한번 들어가고, 예, 박수 안 나오면은, 예? 뭐예요, 이거? 예? 아. 씨, 별거 다 해보네, 진짜, 이 건가, 좀. 아이고, 죄송해요. 다들 슬픈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이고, 내가 그냥 앉아 빠질 수가 없네, 오늘 저녁. 그거는 싫고. 아이고. 언니 보고 들어주라고 그래. 어? 언니 보고 들어주라고 그래. 요즘엔 남자가 밑바닥이 아니잖아.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남자는 요즘 개만도 못해, 진짜. 이 나이 먹어가지고. 진짜 따뜻한 밥 한 끼 얻어먹으려면 여자들한테 잘해야 돼. 요즘에 대통령도 여자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남자 시세 없어. 옛날에는 하늘이 남자고, 예? 땅이 여자로. 땅값이 비싸요? 하늘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 땅값이 더 비싸지? 하늘이 뭐 돈 되겠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누라한테 잘해야 돼. 예? 문떳다고 우도 터지지 말고, 어? 들어가면 들어가서 내가 밥도 직접 한번 해고, 예, 해가지고, 예, 당신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당신 한번 먹어봐. 예? 그리고 또 설거지도 내가 해주고, 어? 그 차 문을 탈 때도 다 문 열어주고, 예? 이런 거를 해줘야 여자들이 좋아. 그래,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내가 편해. 예?
잠자리 잘 때, 당신 먼저 누우세요. 하고 이렇게, 예? 자, 잠자리 탁, 그냥 깔아주고. 요즘 보험도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나와서, 보험도 어디 가서 다치고, 어디 가면 뭐, 큰일 날까봐 일곱, 여덟 개 들어주고, 예? 죽을 적에도 당신 먼저 뒤지세요. 하고 내가 보험금 다 먹고, 요즘 세상이, 씨발, 썰렁거리 아무도 없는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질 못하네, 지금. 아유, 노래 하나 할게요. 이제 집에 가서 웃을게요. 네. 아니, 다른 데 가면 엄청 우는데 왜 안 웃지? 내가 잘못 얘기했나? 이게 대본대로 금방, 대본대로 다 얘기했는데. 네. 자, 그러면, 예, 노래 하나, 예, 해도 되겠어요? 네. 우리 정부지 같은 인생, 부처 같은 인생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요. 우리가 1000년을 살 거요. 100년을 살 거요. 예?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예?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적에는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그게 우리네 복이네.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다들 박수 많이 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네. 건강이 최고요. 건강이 다른 거 없어. 자, 예, 요즘에 그 옛날에는 한 번 태어나 한 번, 예, 죽었지만 요즘에는 한 번 태어나면 네 번 죽어요. 예, 왜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어? 영구차에 실려가, 예? 두 번 죽어 불에다 끄슬러, 세 번 죽어 절구통으로 빠내. 요즘에는 절구통이 모자라가지고 뒤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믹서기로 갈아버리더라고, 이 새끼들이. 네 번째 불에다 뿌리면은 내 인생은 어디가도 못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몸뚱이가 아파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예? 내 몸뚱아리가, 예? 이 옷으로 따지면은 10대는 신상품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상품? 이제 나왔단 얘기요. 20대는 명품, 30대는 정품, 40대는 기획상품. 맞아, 틀려? 가만히 생각해봐. 50대는 2월상품, 60대는 구제품, 70대는 창고 대방출. 맞아, 틀려? 마지막 박수 한번 쳐. 80대는 다음품이라고 합니다. 90대는 폐품이라고 하고, 백세는 소각철이라고 하는 거죠. 박수 한번 좀 어디 가서 이런 거 들고. 많이 웃으시고 많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알았죠? 꼭 돌아가실 적에는 꼭 금요일날 새벽 4시 반이 가장 좋아요. 알았죠? 그 이후에 죽으면은 아무 쓰잘데가 없어. 왜냐면 요즘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놀아가지고 죽으면 문상객이 많이 오잖아, 그지? 예. 만약에 재수 없는 사람들은 뭐 비 오는 날, 태풍 부는 날, 이런 데, 뭐 명절 때 이런 데 죽어봐. 그 죽어서도 욕먹어, 자식들한테. 예? 어떤 사람은 돈벼락 복권 당첨돼가지고 돈벼락 맞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예? 예, 죽고. 어떤 사람은 젊은, 예, 저기, 나 젊은 여자가 한 70억은 노인하고 짝짓기 하다가 노인네 하도 너무 좋아가지고, 예? 복상을 사러 죽고. 예? 어떤 놈은 비 오는 날, 태풍 불고 막 비 오는 날, 천둥 번개친 같이 사진 찍는 줄 알고 포도차다 번개 맞아 뒤지는 게 웃다고 좀 다 죽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 같은 인생, 정부지 같은 인생 남자에서 세 번 올려가지고 한번 갑시다. 차려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여기 오신 모든 명품들을 웃겨드리고 가슴 시원해지도록 공연을 열심히 해서 재미있는 공연을 모셔드리겠습니다. 차렷! 전바치로 경례! 내 인생
아이고, 나 잠깐 이거, 저기, 선풍기 바람도 좀 쐴 좀 되겠어요? 아유, 미안해요. 아이고, 너무 더워가지고. 왜냐면, 더 얼굴에 땀나면 눈썹 떨어지면 얼굴이 개방글씨라 이거. 이거 화장판이거든. 얼굴을 관리를 잘해. 아유, 좋겠다. 누구는 그냥, 이렇게 선풍기 바람 쐬가지고 이랑 거지 구경하면서 연도 사먹고. 나는 언제 막 팔자가 펴가지고 거지 구경 한번, 내 거지 구경하는 게 한번 소원, 내 죽을 때까지 소원이네, 소원. 아휴,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지기 한번 해야 되는데. 어디 잘해요? 예! 아휴, 잘하면 잘한다. 좀 표현도 좀 해주고, 예? 좀, 나는 솔직히 내 이 얼굴, 이 몸매, 예? 예, 이렇게 생겼어도 나는 속으로 내 자신이 그냥 그래도 이 정도만 괜찮게 하는 거겠지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게 잘 아닌가 봐. 뭐, 앵콜, 한 사람도 앵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좀 들어가고 싶어 죽었어 나는 지금. 이 각선님 하던 이거 돈 이거 하도 내가 쪽팔려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 사촌 누나 다 데리고 왔어 내가.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돌려줄 거예요 내가. 예? 쪽팔려가지고 하도 난 TV 안 나와가지고. 예. 그냥 돈 들어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건 어차피 다 우리 집구석으로 다 돌아가. 예. 앵콜 하나 올까요? 예. 그러면은 뭐 노래 듣고 싶어요? 나. 예? 에? 아니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연모 연모. 에? 연모. 아니 좀 신나는 거 없을까? 천년지기. 에? 천년지기 한번 올까요? 아니면 보릿고개 한번 올까요? 아니면 안동역에서 그러면 어머니 왜 달라졌나요? 내가 낳고 싶었느냐? 뒤에 비가 올라타서 나지 이런 노래. 참 노래라고 참 이 그래도 옛날 노래가지. 요즘에 노래가 뭔 뜻인지도 잘 몰라. 그 김동님 집에 그거 봐봐.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냐도 하고 또 살겠지라고 이런 노래. 아이고 또 노래는 우리 그 남진 선생님 그분 노래 정도는 돼. 지금은 20대부터 한 70, 80대까지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가사가 너무 좋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준 게 얼마나 가사가 좋냐. 그 강진 씨 봐봐. 강진 씨 그 땡볼. 그 거지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래야. 난 하다 지쳤어요 땡볼. 끝난 줄도 몰랐어요 땡볼. 내일은 잘할게요 땡볼. 이 지랄하고는 앉아있고. 아이고 그 요즘 보니까 또 그 송대관 씨도 법원에 왔다가 다 내 노래가 그 지랄로 보니까 법원에 왔다가 무슨 뭐 모텔 가서 하는데 뭐 분위기 좋고 준비는 됐냐 느낌은 오냐 갑니다. 그 노래 그 내 말 잘 들어봐요. 예? 모텔 가서 불 바꾸고 빨간 조명 틀어봐. 얼마나 분위기 좋냐, 그지? 돼지 같은 여자들도 엄청 이뻐 보이거든. 그러니까 돼지, 저기 정육점에 돼지가 잘 팔리는가 봐. 항상 빨간 조명만 그래, 맛있게 보이니까. 그지? 준비는 됐냐, 이게 이제 씻고 누웠냐는 얘기요. 내 말 공감하죠? 예? 예? 어. 준비는 됐냐, 예? 씻고 누웠냐, 예? 갑니다, 가요. 이제, 예, 남자한테 물어본 거요. 예. 느낌은 오냐 이 얘기를 예? 여러분 저
누나도 그렇게 얘기하대. 아버지가 느낌이 오냐 오냐 하면서 짝짓기 하대. 그러니까 여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물이 허락해 뒤집어져가지고 갑니다 가요 가요 내가 가요 몸에 좋은 거 하더니 법원에 왔다 갔다 하잖아. 아이고 참 노래는 좋은 걸 불러야 돼. 이런 보리고개 같은 거 이 부초 같은 인생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저기 보릿고개 한번 갑시다. 예, 안동역에서는 한번 갔으니까 그래도 보릿고개 시절 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보릿고개 그죠? 옛날에 보리 밟던 시절 그런 시절이 많이 힘들었던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맨 감자나 드시고 예? 예, 질경이나 이렇게 뜯어서 드시고 죽이나 써먹고 예? 그런 시절 예, 보리만 먹고 살던 그런 시절을 우리 안동역에서 진성 씨가 보릿고개를 새로 나와서 노래 가사가 좀 슬퍼요.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거 한번 하고 내가 박수가 많이 나오면은 우리 관광버스 춤 한번 추고 관광버스 춤 한번 추고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관광버스 춤 한번 추고 노래 한 거 하고 요거 옷 다 벗고 내가 북장도 한번 쳐줄게요. 그러고나 마무리 할게. 그래도 되겠어요? 여기는 잘 박수가 나오네. 여기는 박수.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도 되겠냐? 됐나? 그냥 두 번 잡아내 줄 알아. 자, 준비됐어? 보릿고개 한번 갑시다. 잘려!
하지마. 약속은 했으니까. 아유. 에? 신청곡이요? 아휴. 아, 시원처럼 돈 때문에 내 눈구멍이 에? 남자는 말합니다. 단장님, 남자는 말합니다. 그거 한번 해도 될까요? 이거 10만 원이야. 이거 10만 원이야. 그래도 배웠어? 진짜. 아휴. 심란 먹어 참아라. 그러지 똥구멍을 빼먹으라 시켜. 너 싫어? 너 자존심 키우는 거 아니지? 나도 어? 노란 거는 이따 줄게. 어차피 다 집에 가면 다 똑같이 놀아가지고 건데 뭐 노란 거 차고 지랄이냐? 나 한 번만 주소는 되지. 남자는 말합니다. 그거 남자한테 한 번만 올려가지고 그러고 이제 관광버스 좀 한번 준비해라. 저기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주실 적에는 제 농협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시겠어요? 들어가면 이 새끼 들고 다 놀아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는 쉬, 그런 말 시키지 마. 누가 또 다른 거 저기 신청하고 10만 원 주실 분 없어요? 아 이게 훨 나한테 물건 파는 거 보다. 그래서 이렇게 꺼보니까 애가 아까워도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꼭 돼지 대가리 같지? 이렇게 웃고 있으면 비싼 돼지 대가리. 돼지 대가리도 웃는 얼굴하고 안 웃는 얼굴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응. 닭 대가리 같아? 미안해. 자, 남자는 말합니다. 신중하게 10만 원 받았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 똥구멍이 피가 나오도록 내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최경.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